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이란 표명을 주장한 데 대해 이는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2개국 가운데 22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의 지지율로 국가별 순위 11위에 랭크됐고 1위는 74%의 지지율로 인도 모디 총리가 꼽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배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부를 꾸려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서거나 아시아의 배터리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심각한 비용 상승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 연합 장군들의 이름을 딴 육군 기지 명칭 사업에 2,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대학에 비싼 등록금 달러를 갖다 주던 중국 유학생 수가 급감해 미 대학들의 재정적 곤란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중국 학생들에게 발급된 미국 해외 유학 F1 비자는 3만 1,055건으로 2019년 상반기 때의 6만 4,261건에서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8월 11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원숭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서 접종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백신 제조회사와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고용이 둔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미 전국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평균 3.99센트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 하락의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소 완화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지난 7월 달걀 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47%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마이너스 전환을 주도한 것으로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UC 계열 대학이 캘리포니아주 등록 주민 입학생 수를 늘리면서 타주와 유학생 지원자 입학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 UC 자금을 3분의 1로 삭감하면서 UC 계열 대학은 타주와 유학생 수를 늘려 주 수입원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개교하는 LA 통합교육구 학생들이 극심한 교사 부족을 겪자 교육구는 교사들에게 근속 보너스를 지급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지어 2045년에는 25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5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산타에나 지역에서 유소년들의 코치인 크리스 플로스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치가 미성년 여학생에게 자신과 데이트를 나가자는 반강제적인 얘기가 담긴 전화 내용 음성 파일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7월 21일부터 17주간 일정으로 공연 중인 연을 쫓는 아이 더 카이트 러너는 오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마스크를 쓴 사람만을 위한 공연으로 정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를 우려한 이들이 안전하게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말에 최대 23달러의 교통 혼잡 요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맨하튼 중심 60번가와 맨하튼 남단의 배터리파크 사이에 있는 중심 업무지구에 진입하거나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 매일 변동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통 혼잡 요금이 도입되면 혼잡세가 생긴 미국 내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중절도 범죄 건수가 64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뉴욕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강도 등 7대 주요 범죄 사건도 모두 1,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정치인들이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따른 뉴저지 주민들의 이중과세 우려에 맞서기 위해 뉴욕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2027년까지 직원 1명당 $250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스테이 인 뉴저지 법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뉴욕 브롱스에서 14세 소년이 친구들과 아파트 로비에서 진짜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갖고 놀다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끼리 총기를 주고받는 놀이를 하는 도중 실수로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제 난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화학 물질들에 둘러싸여 부패한 75세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구하기 힘든 온갖 화학 물질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경찰은 현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방탄복까지 착용한 무장 괴한이 미 연방수사국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뒤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팝스타 올리비아 뉴튼존이 암투병 끝에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호주 국가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뉴튼존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유소년기를 호주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호주는 그녀를 국민적 애인이라고 칭송하며 열렬히 사랑해왔고 그녀의 사망 소식은 호주 전역을 비통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현재 폭주하는 항공 수요에 FAA 항공 관제탑이 1,500여 명에 대한 인원 보충에 무려 57,956명이 지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FAA 항공관제탑 연봉 평균은 14만 불 안팎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 개학을 맞이해 치폴레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무료로 치폴레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치폴레 소셜미디어 계정 밑에 학생이 지목하는 선생을 태그하고 왜 좋은 선생이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쓴 학생 중 추첨을 통해 무료 브리또가 제공됩니다. 올 연말 쇼핑 시즌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란 보도입니다. 이에 본격적인 제품 배송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연방우정국 USPS는 우편 배송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인상된 가격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인상폭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